센터이랑 똑같지만 여기서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좀 더 전체적인 빠른 타이밍을 좀 더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고, 그다음에 A자를 만들었을 때 스키탑이 폴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스키의 진행 방향, 즉 옆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넓히고 다리를 좁혀주고, 그리고 나서 다운을 해주는 동작으로 턴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다운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바깥 발에 이제 피보팅을 사용해서 이제 턴을 좀 더 갚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스키장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.